먼저 김준겸 본부장 보고 계신 그 늘장 시초가 공략 종목 역시 정책 수혜에서 좀 하나 찾아보셨네요.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GS 글로벌 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원자재 관련주이기도 하면서 정책 수혜주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산업부가 인수위에 석탄 발전 상한제 탄력 시행 방안을 보고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최근에 발표가 되었던 원자력 발전 가동률 상한 조정이라든지 상한 추진이라든지 아니면은 전기요금 인상 백지화 공약 후속 조치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조금 방안들 보고가 되지 않았나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바로 처음으로 언급이 되었던 석탄 관련 정책 이슈라는 점이죠. 일단 동사의 매출 비중을 좀 살펴보면 거의 90%가량이 뭐 철강이라든지 석유화학, 석탄 시멘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이렇게 차지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바로 상사 업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자재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고 좀볼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예전에 GS 에너지와 인도네시아 BSS와 석탄 생산관 지분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라든지 뭐 호주의 석탄을 국내 보급을 하고 있다라고 좀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국내 발전소에 판매를 하고 있는 석탄이라든지 바이오매스를 좀 공급을 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바로 정책적인 이슈에 좀 중요 작용으로 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의 경우는 이 친환경 차량 쪽으로 좀 사업을 확대를 해 나가는 모습 보여지는데, 2023년까지는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565억 원가량을 좀 투자를 했다라고 합니다. 뭐 전기 버스라든지 전기 트럭이라든지 이렇게 특장차 제조나 아니면 전기차에 필요한 배터리 패키징 수입차 PDI 사업을 좀 계획을 보였기 때문에 앞으로는 친환경 사업 쪽으로도 더욱더 확대를 해 나가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 7월에 보유를 하고 있었던 미국 오클라호마주 육상 유전과 그리고 네마 광구 지분이 좀 매각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많이 부진했었던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올해의 경우는 수익성이 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의 경우는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GS 글로벌도 역시나 최근 들어서 바닥을 완전적으로 좀 다져 나가면서 오히려 우상향 방향으로 뻗어 나가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저점을 높여 나가면서 방향 자체가 상승 방향으로 좀 바뀌어지는 모습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 GS 글로벌의 경우는 워낙 가격적인 매력도 높고요. 그리고 최근에 어떤 정책 이슈라든지 또 원자재 관련 이슈도 함께 포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관심을 가져야 될 구간이라는 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의 경우는 2,54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의 경우는 3,2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참고하시길 바라고 계속해서 이청을 찾아함께 또 내일자 시초가 공략 종목 좀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또 HDC 현대산업개발 이후로 좀 건설업계 좀 냉기를 맞았다가 또 새 정부 들어오면서 건설주도 다시 또 상승하는 했더니 최근 좀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가 상황이 대우건설 네. 어떻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건설주 자체가 경영 환경이 상당히 우호적인 흐름으로 바뀌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푸르지오라고 하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건설 회사예요. 여러분들이 모두 다 잘 알고 있을 건데, 건설사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 사업부를 영위합니다. 토목과 건축 그리고 플랜트. 우선 토목이라고 하는 한 가지 사업부는 여러 가지 여건이 좋아요.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필연적으로 도로나 항만 등 사회 간접 자원에 대한 투자가 이어질 거예요. 그리고 지방선거도 이제 다가왔습니다. 해당 지역구의 편의를 제고시키기 위해서 각 도나 지사 출마하시려고 하는 많은 분들이 다양한 정책적인 공약을 내어놓을 거예요. 그런데 이 정책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편의를 더욱 제고시키기 위한 사회 간접 자본에 대한 어필이 분명 나올 겁니다. 건설사의 입장에서는 토목 사업이 잘 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되는 거예요.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아파트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순하게 집값이 많이 올랐다. 그리고 지금의 정부도 다음 정부도 이야기하는 게 아파트 공급을 많이 늘릴 겁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보게 되면은 아파트 공급을 함에 있어서 주체가 공공이냐 민간이냐 여기에 따른 차이가 있어요. 현 정부는 공공 주도가 분명히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다음 정권 현재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시장 경제에 대한 부분을 상당 부분 인정을 하면서 민간이 주도적으로 건설 시장에 참여를 하고 아파트 공급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민간 분양을 조금 더 활성화시킬 거라고 봅니다. 동일한 택지에서 동일한 생산 단가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민간 분양을 하게 되었을 때는 공공 분양에 비해서 건설사들이 얻을 수 있는 수익이 더 커져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아파트 공급은 필연적으로 늘어날 것인데, 그것이 민간이 주도하는 민간 분양이 이루어지게 될 경우 건설사의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분명 더 제고될 겁니다. 마지막 플랜트도 마찬가지예요. 플랜트는 기본적으로 석화 플랜트라고 하죠. 석유나 화학,
이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다양한 재화가 생산이 되는 것인데, 핵심이 되는 것은 국제 유가였습니다. 지난 몇년 동안 국제 유가가 답보 상태였습니다. 흐름 자체가 그렇게 좋지 않다 보니 중동이 되든 기타 산유국이 되든 여기에 대한 시설 투자가 많이 늘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 배럴당 100달러가 넘어가는 시점이 되다 보니 다시 한번 시설 투자를 할수 있을 만한 여건이 충분히 마련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우건설 마찬가지고 현재 거의 대다수 브랜드 가치가 매우 높은 건설사들은 올해 그리고 앞으로 몇년 동안은 토목, 건축, 플랜트 이 모든 산업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봐요. 주가가 단기적으로 급등을 할 만한 그런 섹터는 아니다 하더라도 적어도 실적이 나아지면서 우호적인 경영 환경을 기반으로 흐름 자체가 분명히 개선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 가격은 9,000원, 그리고 손절 가격은 5,5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우건설에 대한 좀 관심 눈여겨보시길 바라고, 마침 너튜브로 함께 하신 분들도 앞서 그두 분야 전문가께서 분석해 주신 종목을 관심 있어 하시는데요. 이럴 때좀 담아두셔야겠어요. 뭐, 이 밖에도 또 구리 폭등 가격과 함께하는 2구 산업, 그리고 또 창문형 에어컨 생산하는 기업이죠. 파세코도 또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분 전문가, 그리고 유나 캐스터 수고하셨습니다.